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14강 마지막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1번까지 읽어보고 집어넣어볼게요.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죠. 복합관계부사. 그러면 할 때마다, 자, 뭐 할 때마다? 사업이 원할 때마다. 자, 투구로운 목적어, 성장하는 것을. 자, it has to, ism 여기서는 지시대명사죠. 사업. 자, 사업체는 has to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원형. 발견해야 된다. 투자자. 자, 그 다음 컴마 있죠. 컴마 있으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요법으로 바꿨으면 and day죠. day가 말하는 건 당연히 투자자겠죠. 그러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동사.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사람들인데, 자, they are willing to, 어떤 사람이요? 또 관계대명사 설명 들어가죠. 자, be willing to 뒤에 동사원형 썼죠. 자, willing to는 기꺼이, 자, 기꺼이 billing to 동사원형 지불하는데, 자, 간접 목적어인 누구에게? 비즈니스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건 the money를, 자, 돈을. 자, 어떤 돈이냐면 that is needed, 필요되어지는 돈을.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 투자 받는 투자 유치의 시작이죠 이게. 자, 만약에 그 회사에서 오 땡큐, 자, 그 나왔죠. 앞에는 회사 나와요. 자, 회사가 did well, 잘 한다면, well은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다시 이 회사가 만든다면 lots of는 many죠. 여기서는 많은 profit를 s 있으니까요. 자, 많은 이익, 자, 많은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오 땡큐 더 들어갔죠. 자, 그 share, share에서 몫이라고 해도 되고 회사의 주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주식, 회사 주식이 나와요. 자, would, 아마도, 자, 동사원형 될 것인데, 자, worth, 가치가 있게 돼요. 자, lot of money는 much의 뜻입니다. 그래서는 돈을 살 수 없다고 보죠, 보통. 자, 많은 돈이. 자, 왜냐면은, 자, day, day가 말하는 것은 would pay는 회사들이겠죠. 아까 나왔던, day는 회사로 잡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잡을 수 있는 게 shares 밖에 없네요. day는 주식. 이 주식들이 아마도 또 동사원형 지불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또 간접 목적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자, lots of money가 직접 목적어죠. 많은 돈을. 자, 이 치열은 매년이겠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다? 뭐 번성하겠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리절츠가 무엇이 나올까? 앞에 회사의 the share, 주식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자, 이게 번성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점은 필요된 돈을 줬고요. 자, in return은 보상으로. 자, 그 투자자들은 get, 얻게 되는데, 자, part, 부분이죠. of business의 소유격, 자, profit, 이윤. 자, 이윤의 부분을. 자, 만약에 there are any, 뒤에는 또 profit 생략이죠. 어떠한 이윤이 있다면, 이윤이 남았더라면, profit 생략. 자, somewhere along the way. 자, somewhere은 그냥 어딘가. 자, 어딘가. along the way는 의역해야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 어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 누군가가 get the bright idea. 그래서는 똑똑한 생각. 똑똑한 생각이 아니라 악마의 생각이죠. 똑똑한 생각을 얻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to divide up. 형용사법이요. divide, 나누다. 자, 나누는 생각을, 자, 회사를, 자, into 뭐로 나눴어요? divide up into에요, 이렇게. 자, shares, 목, 그 다음 주식.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경제학 용어로 보면은 조금 틀려지는 용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뭐 주식이나 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으로. 자, 각각의 share이, 각각의 주식이, 이제 주식 나오기 시작했죠, share. 뒤에 들어가겠죠. 자, 아마도 동사원형 represent 한다고. 대변. 자, 대변한다고. 자, 특정한 퍼센테지를 of the profit, 그 이익에. 그 이익은 바로 회사 가는 이익이겠죠. 특정한. 까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근데 아직까지 share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자,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자, man 복수예요. 남자들인데, 자, called stockbroker, 이 악마의 stockbroker. 주식 중개인. 자, 주식 중개인이라고 콜드는 과거분사로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불려지는 남자들이, 사람들이. 자, would, 아마도, 자, gather 동사원형.
자, 여기서 would는 하곤 했다. 자, 나타나곤 했다의 불규칙 습관이에요. 과거에. 자, 불규칙 습관은 나타나곤 했는데 gathering 모이다. 자, 모이곤 했다. in downtown은 뭐 중심지죠. 뉴욕 도시의 중심지에.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생략은 would 생략 구조예요. 그래서 would 동사 원형이 2번입니다. would 동사 원형에서 would 1번, would 2번 팔곤 했다. 자, 이러한 shares를 주식들을. 자, to 누구에게 전치사고요. 자, interested가 또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자, investors 수식해줘요, 명사. 그러면은 투자자들에게 지불하곤 했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게 여기죠, 이제 답은. 그래서 이윤이 있으면 나눠먹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벤트리까지 나오죠. 와, 결과적으로 자, 그 주식 중개인인데 for this large company까지 자, 이런 커다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주식 브로커들이 자, move 이동시켰다. 그들의 사업을 자, move into죠. 이사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into a building 건물에 날로 먹으시게들이죠. 그리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 거래소 세계 셋 시장의 지표죠. 얘들이 자, on the Wall Street 월스트리에서 was born, be born 수거입니다. 탄생하게 되었다. 악마의 탄생이죠. 이거 합법적인 법을 이거 제정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해갖고 이따위게 주권 거래소를 만드는 바람에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죠. 우리 전 세계가. 우리가 건실하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돈의 숫자 장난으로 억지로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 이거를 또 숫자 놀이에 또 컴퓨터로 조작해갖고 막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개미들 털어먹고. 전 주권 절대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주권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저 그냥 컴퓨터로 가지고 놀기 때문에 얘들은. 자, 여튼 이 악마의 증권거래소를 악마의 복장을 입은 BKC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주식 아무리 공부해도 이기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커서도 주식은 그냥 아 개념만 이해하시고 직접 손대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튼 14강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탄생 배경